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깨달려지게 하시고, 깨달려진 말씀은 깊이 저희들 심령 속에 새겨져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셔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또 늘 이 땅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본문 말씀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제 거기 12절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제 거기 그 사랑하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너희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뭐 자신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해오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성경에서는 성경 안에 보면 성부 하나님도 나오시고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제 논리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 두 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이제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죠. 많이 압니다. 이제 그러나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성자 예수 하나님이라니까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하면서 마지막, 지난번 마지막에 나온 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만졌다. 예. 이제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5장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에서 했죠. 동단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 보면 분명히 한 아기가 낳았다, 우리에게 낳았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준 성령,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님으로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 가시고 근데 보혜사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Helper 혹은 Comforter, Counselor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그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여기 위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제 27절 말씀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세상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경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성령님이 우리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예수님 아버지께 구하는 성부 하나님 또한 다른 보혜사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 아버지께서 내 이름 성령 이 삼위가 항상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라 그러는데 항상 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시는 일이 완전히 일치되어가지고 하나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여기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아무리 거리가 있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는 그 장소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딴 곳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항상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15장 26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도 계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진리의 성령 오시면 이제 하실 일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신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말씀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이제 알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을 때 좀 얼마를 감추고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면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여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령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삼위가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얘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삼위가 일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예.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여기 같이 나오죠. 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같단 말이죠. 또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령은 어떤 분들은 그냥 파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격체가 아니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혹 계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는 인격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같은 사랑이니까 한 일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죠. 예수 위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방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는데 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면은 은혜의 성령 그러니까 다 나오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면 은혜의 성령 다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인격체가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각각 인격체지만은 다 같잖아요. 사랑도 은혜도 전부 다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일체라는 말씀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해나가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중단하더라도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기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내가 지었은 즉 지었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이게 이제 안을 것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carry라는 말씀도 쓰고 품을 것이라는 것 sustain이라는 말씀도 쓰는데 이게 하나님은 영어로 creator 예수 그리스도는 savior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보면은 sustain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를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sustain이라는 그러니까 sustainer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이 helper다, encourager라든지 혹은 comforter라든지 뭐 이런 그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은 또 sustainer라는 그런 말씀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보정하시고 인치시고 하는 그 길.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6장 9절 말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는 한 분이란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한 분. 그런데 그 한 분이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한 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다 표현하고 각각 분명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시는 일이 전부 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쓰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제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이제 택하는 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그 택한 자를 예수님께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냐고 다 구원하시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 다음에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위를 생각할 때에 위에서도 이사야에서 보면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은 택한 자를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잃지 아니하고 그 하시도록 얘기해 보면 인치시고 보정하셨다. 이 삼위가 각각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도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구속의 날까지 인치 주신다. 보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우리가 왜 성령을 우리가 인격체를 가졌다고 하는가 하면 약속의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전기 파워 같은 것이 사랑한다 그 말이 안 됐죠.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감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정의 모든 역할을 다 하셔서 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성령도 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심한다. 이제 앞으로 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근심한다. 이것도 그렇죠. 또 가르친다. 예, 이 가르치는 것도 인격체가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도 성령이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보았다시피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라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만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가 되시고 또 일체가 되셔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